국악 TV 근력 운동 그 4주째 금요일 거 녹화분이 이제 총 정리하는 건데요. 혹시 그거보다 이 아이템이 더 어떤지 몰라서 하나를 여분으로 더 촬영을 합니다. 다리 안쪽 하체의 근육과 관절을 강화시키고요. 그리고 실내에서 할수 있는 유산소 운동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고요. 노화가 진행되면 바깥쪽 근육이 강하기 때문에 바깥으로 벌어지면서 고관절, 무릎, 발목이 좀 약화될 수 있고요. 다리 안쪽의 근육을 강화시키면 그렇게 노화돼서 늘어지는 근육들을 정상화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리는 골반의 두 배로 벌리시고요. 앉은 상태에서 두 번째와 엄지로 아킬레스건을 잡고 꼬리뼈를 내렸다가 위로, 꼬리뼈로 탁구공을 친다고 생각하면서 탁탁 쳐 올리는 느낌을 유지하시고요. 스타카토처럼 좀 짧게 짧게 올리게 되면 근육 안쪽을 보다 더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이렇게 한 4, 50번 정도 하시고 숨을 마시면서 들어서 뒤꿈치로 제기차기를 하듯 툭툭 뒤꿈치를 들어 올리게 되면 고관절과 무릎, 그리고 발목을 보다 더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되는데요. 특히 봄이 되면 실외의 공기가 좀 악화되는 상황이 많이 있죠.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뿐 아니라 황사 때문에 야외에서 운동을 하기 좀 어려울 때가 있는데요. 봄에는 노폐물이 많이 나가는 계절이기 때문에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게 많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매트 하나 정도에서 유산소 운동을 하는 방법을 좀 정리해봤습니다. 오른손으로 왼쪽 심장 위의 그 심박동을 느끼기 위해서 10번 정도 심장이 뛰는 정도를 잘 점검해보세요. 쿵쿵 뛰는 속도가 지금 느끼셨던 것과 그리고 운동 이후에 심박동이 얼마나 올라가고 강하게 움직이는지를 점검하시면서 유산소 운동에 효과가 있을 정도로 심박동이 올라갈 정도로 자극해보셨으면 합니다. 매트의 끝으로 가시고요. 똑같이 엄지와 두 번째로 아킬레스건을 잡은 상태에서 한발한발 바깥으로 벌렸다가 한발한발 모으면서 전진하는데요. 머리와 골반은 바닥과 수평이 되게 합니다. 벌렸다가 모았다가 벌리고 벌리고 모으고 모으고 벌리고 벌리고 모으고 모으고 하면서 전진하시고요. 양팔을 머리 위로 해서 만세하듯 들어서 손끝에서 꼬리뼈가 바닥과 수평이 되게 합니다. 그리고 벌리고 벌리고 모으고 모으고 벌리고 벌리고 모으고 모으고 벌리고 벌리고 모으면서 뒤로 갑니다. 척추는 항상 바닥과 수평이 되는 게 도움이 되는데요. 지금처럼 직립을 유지하게 되면 장이 눌리면서 어딘가는 긴장이 된다거나 또 중력의 영향 때문에 하수가 되기 쉽거든요. 지금처럼 수평을 이룬 상태에서 바운스 바운스 하면서 발목과 무릎을 움직이게 되면 유산소 운동에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박동을 다시 느껴보시면 저는 지금 100m 달리기 한 것처럼 막 뛰거든요. 그렇게 심박동이 원활해지면 피부도 건강해지고 뇌의 건강도 좋아질 뿐 아니라 장의 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방법이 되니까요. 시간이 날 때마다 자주 반복해 보시기 바랍니다.